근데 엄청 틀릴 것 같아.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뭔가 틀린 답들이 몇개 있을 것 같아서 한60 나올 것 같아. 내가 중간에 거짓말 하면은? 안 돼, 그러지 마. 너 빵점 만들 Oh, 거야. no. 이름. 나리사마노반. 나이. 22살. 별명은? 롱다리사. 고향은? 방콕. 혈액형은? 아, 오향. 근데 고향은 방콕 아닌데? 아, 근데 너 모르니까 봐줄게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리오, 루카, 헌터. 헌터. 한 마리 더. 헌터. 티가. 맞아요. 리사. 별자리는? 캐프리콘. 캐프리콘이 뭐야? 몰라. 캐프리콘이 뭐지? 너 뭐야? 나 양자리. 양자리 캐프리콘이에요? 아닌 것 그러면 취미는? 사진 찍기. 평소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벙거지 모자. 오. 이상형은? 이상형, 내 이상형 몰라? 공유? 그때 내 바꿨어! 바꿨어? 바꿨어! 누군, 잠깐만, 누구를 바꿨어? 도민준 씨? 바꿨어! 바꿨다고? 바꿨어! 이상형 누구를 아, 바꿨지? 누구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느낌? 느낌을. 정말로? 응. 아, 뭔가. 뭐, 귀여운 건가 아니면 뭐, 섹시한 남자, 이런 거. 귀여운. 귀여운 남, 오케이. 맞는 것 같아. 리사는 어떤 향을 좋아할까요? 향? 단향. 맨날 달달한 거 맨날 뿌리잖아. 아니야. 아니야? 맨날 엄청 단 향이 나는데 너 방에 아니야. 가면? 아니야. 어? 달아 이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 오.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좋아하는 과일은? 뭐게? 너알것 같은데? 너도 그거 좋아해. 망고. 아닌데. 뭐야? 딸기. 아, 딸기 하려 했는데 너무 뻔하잖아, 리사야. 너 딸기 그렇게 뻔한 거였어? 그럼 좋아하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뭐 먹는 거? 장어. 오. 좋아하는 음식? 감자탕. 오.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귀신. 그건 무서운 거고. 아, 싫어하잖아. 아, 싫어하지는 않아. 아니, 뭐, 뭐? 좋아하니? 세상에서 싫어하지는 않아. 가장 싫어하는 거? 응. 10, 9, 아, 뭐, 8, 장어? 장어랑 비슷해. 뱀! 아, 너무 힌트를 줬네. 어떻게. 리사가 숙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맨날 5, 음악 듣고 있어요. 4, 맞잖아. 아니야, 뭐? 잠자기. 아! 그렇다면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은? 5, 스킨 4, 로션 크림 바르기. 맞잖아. 아닌데, 땡. 핸드폰 넣기. 하려 했는데. 리사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빨리 집에 가서 고양이들 보기. 오! 맞췄네? 진짜? 응, 진짜요. 리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잠깐만, 시작. 나 진짜 이쁘다. 나 진짜 100점으로 해줄게. 이름.
박재영. 왜 이름을 갑자기 막 헷갈렸어요. 로지라고 해야 되지, 로제라고 해야 되지, 로센이라고 해야 되지. 로센이라고 해야 되지. 박재영. 나이는? 22살. 별명? 어? 책남지. 고향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혈액형은? B형.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친언니, 챙이, 주황이, 은희. 별자리는? 별자리는? 어? 너 물병이지? 물병. 아 맞았다. 어떻게 알아? 취미는? 취미는 어 청이 취미는 뭘까? 아 음악 듣기. 평소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크롭탑에 하이웨이스 바지. 이상형은? 이상형은 목소리 좋은 남자. 로제는 어떤 향을 좋아할까요? 로제는 달콤한 향. 아! 프리티한 향! 그러니까 달콤하고 프리티한 거. 좋아하는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은? 어? 채용이 바꿨나? 오 파란색. 동물은? 동물은? 어? 최근에 고양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은?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 좋아하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건 아보카도, 좋아하는 음식은 풀. 어? 풀? 샐러드, 샐러드. 그린.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싫어하는 거? 너 귀신 싫어해? 어? 싫어하는 거 벌레. 숙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오 어렵다. 그냥 방에서 누우면서 핸드폰 하기.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은? 저랑 똑같이 핸드폰 하기. 오 나 100점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빨리 저를 때리고 싶은데 못해서 맞아. 아쉬워하고 있는. 맞는 것 같아. 로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딱 바로 그거예요. 아 리사가 너무 잘 맞춘다. 아! 100점 아니었어! 와. 재밌었어. 고생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볼게 리사야. 오케이. 알아봐줘.